이야기 해본 걸 굉장히 복잡하고 쉽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살림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지난 1년 동안 내 자식 취직 잘 됐습니까? 아니요! 지난 1년 동안 세금 내렸습니까? 아니요! 지난 1년 동안 공과금 내렸습니까? 올랐어요! 지금 살기가 굉장히 핍박해졌어요. 아, 맞습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가지 경기지표 중에서 9가지가 폭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일하게 소비심리가 좀 살았다 했는데 그 소비심리는 어떻게 해서 살았냐? 정부 공과금으로 저소득층이 일시적으로 소비 현상이 늘었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경기 호황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의 98%가 취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나와도 절반밖에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때문에 네? 이게 또 통계청 발표예요. 내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이 들어오면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로 갈 것이다. 맞습니다. 내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청에서 2003년도 통계 작성한 이래로 처음으로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그 돈이 자기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 뭔 소리냐? 베네수엘라처럼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돈이 자기가 벌어서 쓰는 돈보다 더 많아졌다. 세금 나눠먹게 한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밑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양자가 허용되지가 않아요. 할아버지 밑에 양자로 들어가면 아버지하고 지하고 학렬이 같아집니다. 아버지하고 지하고 동격이 돼요. 그래서 그게 허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할아버지한테 양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형도 독자가 됐고요. 자기도 독자가 됐고요. 그래서 6개월 방위를 하고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병력은 할아버지 협장입니다.